근로장려금과 잔여장려금이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따뜻한 추석 명절과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 잔여장려금 수급 요건에 맞는 178만 가구에게 1조 5,528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잔여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며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개인 납세과로 문의하면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한편 아직까지 근로 잔여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